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모르 연구소 이병현 TV입니다. 지금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호박 속에 무슨 콩나물이 들어가 있는 거였죠? 호박 속에 제가 콩나물을 넣어가지고 뭐 영상을 촬영하는 게 아니고요. 호박 씨가 싹을 틔워가지고 이 콩나물처럼 이렇게 자랐어요. 이거 뭐 저도 이런 상태를 저 처음 봐가지고 하도 신기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한번 꺼내보면은 잘 치워지질 않네요. 밑동을 좀 잘라가지고 제가 세웠어요. 세웠더니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콩나물 같잖아요. 여기서 제가 하나 꺼냈는데 이게 콩나물 똑같잖아요. 콩나물하고 똑같아요. 예?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 뿌리도 콩나물 뿌리하고 똑같네요. 여보세요. 이거를 뭐 콩나물 뿌리로 콩나물로 보지 이걸 누가 호박씨 싹난 거로 보겠습니까? 이 삼태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물을 안 주면은 이 뿌리 잔뿌리가 나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라고 잔뿌리를 내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도 똑같아요. 예? 여기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거를 호박씨를 제가 세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콩나물이 호박에서 자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이런 현상을 처음 봤기 때문에 하도 신기해서 제가 여기서 뽑아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예? 뽑아낸 겁니다. 다 뽑아낸 거예요. 이 호박씨 여기 있잖아요. 호박씨. 예? 호박씨가 이렇게 지금 싹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싹이 올라오는 순간 그 상태를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보니까 엄청 쓰네요. 호박에서 막 씨가 그 벗겨져 나오는 그 상태. 여기 제가 호박씨 여기서 싹난거 전부 꺼내보는 겁니다. 이거 뭐 제가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많아요. 이게 호박씨잖아요, 호박씨. 예? 호박씨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이거 뭐 제가 보니까 아주 신기하고,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응? 이런 데나 나와야 될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콩나물을 제가 여기다 얹혀놓고 영상을 촬영한 게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호박씨가 이 속에 보세요. 이 속은 이게 다 호박씨가 콩나물처럼 지금 자란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속에도 많잖아요. 다 꺼내보면은, 엄청 많아요. 이게 다 콩나물처럼, 호박씨가. 그 속에서, 호박 속에서, 그 지금, 싹이 났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쪽에 이제 있는 거, 보면은, 여기서 제가 빼내잖아요, 이렇게. 예. 이 호박씨가 그 속에서 싹이 나가지고 자라고 있던 거예요. 이쪽에. 네. 엄청난 그런 현상을 제가 콩나물 맨 처음에 길러 먹던 그런 거를 발견한 분이 옛날에 아마 호박을 쌀이 없으니까 호박을 옛날
초가집에 그 안방 위에 이제 그 조그만 과방이라고 있는데, 설날 추석 때 요런 때 이제 제사 지내고 손님들 세배 오고 하면은 제사 지낸 음식을 거기다, 거기는 선선하니까 맨 위에 윗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미닫이 해놓고서 거기서 놔뒀다가, 선선한 상태로 놔뒀다가 동네 분들이 뭐 친지 분들 오시고 하면은 과일, 떡, 다식 뭐 여러 가지 안주, 또 나박김치, 부침개 이런 거를 항상 차려가지고 대접하는데, 그때 아마 이 늙은 토종, 늙은 호박들을 거기다 갖다 놨다가 겨울에도 푸랭이를 많이 써 먹었어요. 밥, 쌀이 없으니까 호박 푸랭이, 이제 밀가루 좀 넣고 방콕, 팥, 감자 이런 거를 같이 여러 가지를 넣어서 푹 끓이면 아주 영양식이거든요. 이거는 뭐 농약도 안 뿌리고 했던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푸랭이를 쏘 먹으려고 가운데 째 보니까 그 속에서 이런 그 나물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왜 이런가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콩을 물에 담가가지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기르다 보니까 콩나물이, 이제 콩은 뭐 대량 번식이 되잖아요. 근데 이 호박씨는 뭐한이 호박 그큰거 하나에 뭐한 많이 들어야 한 3, 40개밖에 안 들어요. 이게 좀뭐 지금 여기 보면은 엄청 많이 올라왔지만 뭐몇개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열몇개 되는 거예요. 지금 올라온 거 제가 끄집어낸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다양한 해석을 해봤는데, 이거를 제가 다 뽑아가지고 한번 콩나물처럼 삶아가지고 그 먹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래요. 제가 지금 금방 뽑아냈잖아요. 많아요, 여기. 저 밑에다 놨는데. 어우, 여기 많아요. 콩나물 뭐. 어우, 이 뭐. 엄청 많네요, 여기. 다 꺼냈는데. 이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콩나물 맛하고 이 호박씨를 이렇게 싹을 내서 했을 때그 맛이 어떤가 한번 여기 다 이래 깨끗해. 이쪽에도 보면은 놨는데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콩나물처럼 삶아가지고 한끼 먹는 데는 뭐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호박에다가 콩나물을 키워서 판매하는 거. 호박씨를 콩나물로 다 키워서 판매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새로운 그런 음식 먹거리 문화에 크게 기여할 거로 보고요. 특히 이 호박은 뭐 농약을 거의, 저는 토종 호박인데 농약을 전혀 안 뿌리니까, 일체 안 뿌리니까 아주 건강한 먹거리로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음식을 만들어서 다시 먹어보고 강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호박, 토종 호박 속에서 호박씨 나물을 채취했는데, 이제 이거를 제가 호박씨를 분리해서 한번, 호박씨는 이 껍질 뭐, 닭이 좋아해요, 닭이. 제가 청계닭을 키우는데, 청계닭 먹이로 좀 갖다 주고, 이 호박씨 나물은 제가 한번 데쳐가지고 우리 콩나물처럼 무쳐서 먹으면서 먹으면서 그 맛에 대해서 강평을 해볼 계획입니다. 유튜브 이름이 뭐 아시다시피 여등모리 연구소라고. 괜히 제가 이름을 연구소라고 진게 아니라, 저는 궁금한 거를 어떻게 그냥 내보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좀 찾고, 왜 그런가, 그런, 좀 해석을 하는데 좀 집중을 해서, 제가 능모를 연구소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름에도 걸맞게, 다양한 거를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박씨 나물을 방금 잘 씻어가지고 조그만 냄비에다가 지금 건져놨는데요. 이게 뭐 얼핏 보면은 콩나물하고 똑같아요. 보시면은. 근데 이게 콩나물이 아니라 토종 늙은 호박 속에서 싹이 나가지고 콩나물처럼 자란 거를 제가 이거는 뭐 농약 성분을 전혀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고스란히 꺼내서 조금 라면에도 한번 끓여 먹고 조금은 살짝 데쳐가지고 콩나물처럼 한번 무쳐서 먹으면서 무쳐 먹어보면서 강평을 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박씨 나물인데요. 제가 깨끗이 닦았기 때문에 한번 맛이 어떤가 보겠습니다. 숙주 나물 맛이 나는지, 콩나물 맛이 나는지, 이, 제가 맛을 보고 강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날거거든요. 머리는 아까 쓴 맛이 많이 있었었는데, 거의 없어졌고요. 잔뿌리. 잔뿌리 있는 부분이 쓴맛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뭘로 보이시나요? 물론 크기가 다르죠? 좌측에 있는 거, 다섯 개는 뿌리가 좀 작고요. 우측에 있는 거네 개는 뿌리가 좀 이렇게 길죠. 예. 뭐 위에 부분으로 봐서는 뭐 구분이 거의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머리 부분을 봐서는 뭐 구분이 안 돼요. 예?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예. 이게 사실 뭐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측에 기다랗게 생긴 거는 콩나물이고요. 좌측에 짧은 것은 토종 호박 속에서 콩나물처럼 싹이 자란 거를 제가 물에서 잘 닦아가지고 건져가지고 지금 제가 접시에 올려놓고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핏 봐서는 뭐 콩나물이나 토종 호박씨 나물이나 구분이 안 돼요. 작은 게 노란 토종 호박씨 속에서 자란 호박씨 나물이고요. 호박씨로 다 자란 거기 때문에 호박씨 나물이라고 제가 이름을 명칭으로다가 쓴 것이고요. 제가 호박씨 속에서 자란 거기 때문에
호박씨 나물이라고 명명한 것이고요. 우측에 있는 거는 뭐 콩에서 자란 거니까 콩나물이라고. 녹두는 뭐 숙주나물이라고 그래? 녹두나물이라고 안 그러지? 나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특이한 일이 제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 좀 하려고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접시에 한쪽은 토종 호박씨 나물이고요. 한쪽은 콩나물입니다. 그런데 토종 호박씨 나물은 그 토종 호박씨를 제가 분리해 가지고 건조시켜서 그 씨를 콩나물처럼 만들어 가지고 한 나물이 아니고요. 토종 호박 속에 그 있던 그 토종 호박씨가 자연적으로 그 속에서 콩나물처럼 자라 가지고 엄청나게 그 자란 상태를 제가 하도 신기해 가지고 직접 이거를 잘 선별하고 잘 닦아 가지고 무쳐 가지고 콩나물하고 같이 한 접시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느 쪽이 콩나물일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한번 맞춰 보세요. 저는 뭐 얼핏 보기에 구분이 안 갑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 줄기라든가 콩나물 대가리라고 그러죠. 콩나물을 왜 대가리라고 하는지, 콩나물 머리, 숙주나물 머리 이렇게 하는 게, 숙주나물은 대가리라고 안 그러는데 콩나물은 꼭 대가리, 콩나물 대가리라고 많이 그러는데 콩나물 대가리도 똑같고 약간 뭐 색만 약간 푸르스름한 빛깔이 보입니다. 근데 어떤 게 진짜 콩나물을 사서 콩나물을 만든 것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시죠? 예. 저도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뭐 얼핏 보면은 어떤 게 콩나물 무친 건지 어떤 게 토종 호박씨 나물을 무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구분이 거의 불가능해. 거의 흡사한 상태입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토종 호박씨 나물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이 콩나물입니다. 제가 날거로도 먹어보고 또 속에 있는 거를 직접 채취하면서도 먹어보고 호박을 이제 가운데를 배를 타잖아요. 배를 째면은 옛날에 뭐 제비 이제 흥부전에서 제비 그 박씨에서 왜 금은보화가 쏟아졌다 그러는 그런 옛날 국어책에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게 저도 토종 호박꼬지를 만들려고 가운데를 째다 보니까 껍질을 벗기고 아주 뭐참 엄청난 게 확인이 돼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제가 맛을 한번 보고 강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콩나물을 맛을 보겠습니다. 콩나물 대가리까지 있는 거를 제가 직접 하나 저분으로 직접 들어가서 맛을 보고 강평을 하고 그 다음에 토종 조선호박씨 나물을 먹어보고 강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은 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늘 즐겨 먹죠. 나물도 해 먹고 국도 끓여 먹고 또뭐 찌개에도 넣어 먹고 해장국에도 넣어 먹고 뭐 아스파라긴산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해장국도 많이 먹, 북어 해장국에도 넣고, 뭐 일반 해장국에도 넣고. 근데 뭐, 예나 지금이나 콩나물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그 순수한 콩나물 맛이 납니다. 또그 아구찜에다도 콩나물 많이 넣어가지고 해 먹잖아요. 찜으로다. 이번에는 토종 호박씨 나물을 직접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 때갈이 저는 똑같아요. 이렇게. 예. 근데 제가 직접 토종 호박씨 나물을 시식을 하고 강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씁쓸한 맛이 나고, 그 호박씨 대가리, 뭐 씹히는 맛이라든가, 줄기 씹히는 맛, 다그 콩나물과 거의 흡사하고, 뭐 이렇게 이상한 뭐 감촉이라든가 느낌이 안 나고, 육감, 물, 여기서 이 콩나물을 씹으면 거기서 이제 즙이 나오잖아요. 그맛 그런 게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이 콩, 뿌리도 보세요. 이렇게 콩나물 참태뿌리라고 그러죠. 이 뿌리 맨 끝에 그 잔뿌리가 많이 나는 거 참태뿌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물을 제때 안 주면 참태뿌리가 나는 콩나물로. 이것도 그 약간 참태뿌리가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먹는데 뭐 전혀 지장이 없고, 맛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먹는데. 감칠 맛도 있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거 제가 처음 시도해보는 음식인데, 아마, 대한민국 음식 중에 제가 아마 콩나물 무침은 많이들 드셔보셨는데, 토종 호박씨 나물을 해가지고 접시에다 이렇게 촬영해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 것은 뭐 능모로 연구소가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맛있어요. 제가 이름을 명명하면은 능모로 연구소표 토종 호박씨 나물이다 이렇게 찍겠습니다. 아주 맛이 있고, 호박은 대부분 뭐 농약을 전혀 안 쓰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먹거리 문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다가 판단됩니다. 하여튼 맛이 기가 막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30개월 동안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2023년 1월 11일 현재 능모로 연구소 구독자 수가 2,325명입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능모로 연구소 이병현 TV 구독 국가수가 1월 11일 현재 전 세계 85개 국가에서 시청을 하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능모로 연구소 이병현 TV는 대한민국 코리안 농산물의 우수성을 전 세계 85개 국가에 홍보하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계속 부탁드리고, 저도 올해 목표를
만 명으로 잡고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슴을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힘든 코리아 대한민국,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토끼가 아주 영리한 동물이기 때문에 올해 2023년도 대한민국, 코리아, 대박 날 거를 확신하고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가 이제 거의 뭐 끝나가는 그런 상태인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올해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5,5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동안 암울 했던 제가 전 세계 85개국가 국민들에게 농산물의 우수성과 대한민국 그 K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2023년도가 검정 토끼 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토끼가 늘 쉬지 않고 잘 먹고 수도 없이 뛰어다닙니다. 열심히 사는 게 토끼예요, 사실. 토끼가 그리고 영리해요. 제가 저도 뭐 토끼를 네 마리, 큰 토끼를 네 마리 키우고 있는데 토끼가 머리가 영리하다는 것은 굴을 세 개를 파놉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뭐 여우라든가 늑대 뭐 여러 가지 그뭐 사기라든가 동물들에게 쫓기면은 굴 속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둔한 동물들은 거기 들어간 구멍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토끼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굴을 세 군데를 뚫어놔요. 거쪽에 반대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기가 맨 처음에 들어간 그 굴에서 토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늑대라든가 뭐 사자, 사, 뭐 여러 가지 하이에나 뭐 등등 많이 있는데 토끼는 벌써 굴을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굴을 세개 뚫어놨기 때문에 전혀 다른 굴로 다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숨어 있다가. 지금까지 명살리 능모르 연구소를 시청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구독 신청을 안 하신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우측 화면 바로 밑에 보면 빨간 구독 신청이 있는데 구독 신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